귀가 아파요, 귀가. 나만 그런가? 어쨌든, 다시 캐스팅해서. 아, 나 저렇게 사진 찍는 애들 보면 꼴보기 싫어갖고, 몰래 뒤에서 막 찍고 있어요. 존나 기분 나빠, 그렇게 하면. 자, 또 입질. 이제 물이 이제 들어오는 시점에서는 입질이 이렇게 자주 많이 있는 편이에요. 이것도 꼬라지가 좀 깊은 데서 입질한 거 보니까 블랙인 것 같습니다. 이것도 들어가다 또 다시 나오네요. 좀 더 둘게요. 나가, 쭉 나갈 때 줄을 더 주고, 들어가죠. 견제. 감고, 견제. 아, 다시 뜨네. 다시 뜨면 다시 줄을 주고. 속줄을 타야 되니까. 쭉 빨려야 되는데, 안 빨렸어요, 지금. 좀 더 들어가. 지금 들어갑니다, 다시. 지그시 견제, 지그시. 지그시 다시 견제. 톡. 와우. 걸었어. 파도와 밀대 땡겨주고. 자, 이렇게 힘쓸 때는 꼭 러버를 제껴서 이렇게 줘야 돼요. 손가락에 힘을 좀 빼고. 다시 쭉 땡겨서 내 쪽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. 저기 턱 올릴 때는 파도가 칠 때, 나갈 때는 또 주고. 작은 고기든 큰 고기든 그거랑 크게 상관없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. 연습을 항상. 작은 거는 드랙 안 줘도 되잖아,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. 물론 작은 건 드랙 안 주고 그냥 가만도 되죠. 근데 드랙 주는 연습 그럼 언제 하실 거야? 큰 놈이 왔을 때만 드랙 주는 연습 하실 거야? 작은 것도 드랙 주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. 그래야지 나중에 진짜 큰 걸 물었을 때 그때 당황하지 않고 잡을 수 있는 거예요. 이건 오늘 잡았던 블랙 중에 제일 크네. 잘 내려놓고 생산하긴.